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흐름을 다 센서 스트리입니다. 2022년 5월 20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르키입니다. 러시아군은 하르키시 북쪽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한 지역을 다시 함락시키는데 집중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베셀레, 치르크니, 졸리치피, 테르노바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는 러시아군이 철수하는 것을 시간 끌기 위해서 이러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공격을 이어나가며 우크라이나군이 보브찬스크를 넘어 이 지음으로 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슬로반스크 방향으로 공세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이지음에서 남동쪽으로 약 25km 정도 떨어진 야레미브카 인근의 세베르스키 도네츠강의 교량을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러시아군은 슬로반스크로 향하는 이지음의 남동쪽인 도벤키와 돌리나에 대한 추가 포격을 실시했습니다. 바로 옆 전선인 스비아토 히르스크와 리만에서도 심상치 않은 상황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에 포위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이 리만 주변에서 공세 작전을 지속해 세베르 도네츠크의 우크라이나군 병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견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만에 있는 러시아군들은 계속 서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5월 20일 남쪽에서 세베르 도네츠크를 향해 진격하기 위해 포파스나 주변의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돌파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세베르도네츠크의 동쪽, 북쪽, 남쪽 방향으로 진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남쪽에서는 러시아 공수부대가 포파스나 북쪽에 있는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 바그너 부대는 포파스나 서쪽에서 공수부대와 함께 북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매속해 세베르도네츠크를 향해 진격 중인데요. 포파스나 인근 마을을 하나씩 점령해 나가면서 세베르도네츠크를 압박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세베르도네츠크를 어떻게든 점령하려고 안간힘을 가하는 것 같습니다. 마리오폴입니다. 러시아군은 아조스탈 철강 공장에서 2,000명의 우크라이나군이 항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아조스탈 철강 공장을 모두 장악했다고 주장하게 됐습니다. 더 자세한 건 후에 뉴스 보도가 나오고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마리오폴에서 계속 행정적 절차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러시아가 마리오폴에 있는 남성을 친러 반군으로 강제로 동원할 계획이라고도 하는데요. 18세에서 50세 사이의 남성에 대한 인구 조사를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리오폴에 있는 4개 학교가 러시아 방식으로 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남부전선입니다. 남부전선도 조용했습니다. 그저 방어선 구축을 하는 것만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은 현재 남부전선 곳곳에 공병 장비를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을 저지하고 장기전으로 돌입하려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